제22장 문 안에 들어선 순간 비니 교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했다. 여러 층으로 된 그 큼직한 집은 세를 받기 위해서 지은 로마에 몇 천 개나 있는 집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종류의 집들은 대부분 날림으로 엉성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중 어떤 곳에서는 1년도 채 못 되어 세입자의 머리 위로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좁아 터진 터에다 무턱대고 높게만 지어 건물에 빈민들이 우글우글 모여 사는 방들이 셀 수 없이 빼곡하게 떨어져 있어서 마치 벌집과 같았다. 로마 시내는 이름 없는 거리도 수두룩할 만큼 이런 허름한 집에 번지 따위가 있을 리 없었다. 집주인은 노예를 시켜 집세를 거둬들이고 있었고 세든 사람의 이름을 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었으므로 세입자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런 집에서 특히 문지기도 없는 집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니큐스와 크로토는 기다란 통로를 지나 사방이 건물에 둘러싸인 비좁은 앞마당으로 갔다. 그곳은 이 집 전체의 공동 아트리움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가운데에 분수가 있고 물은 땅속에 묻혀있는 돌 수조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곳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벽에는 돌과 나무로 만든 여러 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것이 다시 집 안의 각 층으로 향하는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복도를 통해 각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아래층에도 방들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에는 널반지로 된 문짝이 달려 있었으나 대부분의 방들은 구멍이 나서 너덜너덜해진 양모로 휘장을 만들어 마당과 방 사이를 막아놓고 있었다. 이런 시각이라서 앞마당에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막 오스트리아눔에서 돌아온 사람들 말고는 다들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리, 어떻게 할까요? 그렇더니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여기서 기다리자.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니큐스가 말했다. 순간 그는 킬로의 충고를 듣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노예를 2, 30명쯤 거느리고 왔더라면 하나밖에 없는 출구를 단단히 막아놓고 방을 하나하나 샅샅이 뒤져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번에 리기아의 거처를 알아내지 않으면 건물 안에 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리기아에게 누군가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 귀띔해 줄지도 모른다. 그러니 아무나 붙잡고 리기아의 거처를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차라리 돌아가서 노예들을 데려오는 편이 낫지 않을까? 비니큐스는 잠시 망설였다. 바로 그때였다. 물지감지 떨어진 어떤 방에서 휘장이 열리더니 손에 광주리를 든 한 남자가 분쇄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었다. 청년 호민과는 바로 그가 우르스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기인이다. 비니큐스가 속삭였다. 당장 뼈다귀를 분질러 놓을까요? 잠깐만. 두 사람은 통로 쪽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었으므로 우르수스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우르수스는 광주리에 수북이 담긴 야채를 꺼내어 물에 헹구기 시작했다. 묘지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는 모양이었다. 채소를 다 씻고 나자 그는 물에 젖은 광주리를 들고 다시 휘장 너머로 사라졌다. 크로톤과 비니큐스는 금방 리기아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놀랍게도 휘장의 뒤편에는 방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복도가 있었다. 그 복도는 다시 사이프러스 나무와 도금양 덤불이 있는 또 다른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조그만 오두막이 보였다. 오두막은 이웃집 건물의 뒤쪽 담에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은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앞마당이라면 세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 염려가 있었으나 이렇게 동떨어진 오두막에서는 행동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리기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르수스를 재빨리 처치하고 서둘러 리기아를 납치해서 거리로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일단 큰 길까지만 나가면 성공이나 다름없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할 테고 만약 붙잡는 자가 있더라도 도망친 황제의 인지를 체포했다고 말하면 그만이었다. 최악의 경우는 비니큐스가 순찰병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의 협조를 구하면 된다. 우르수스는 오두막으로 들어가려다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멈추었었다.
두 사내의 모습을 보자 우르스스는 광주리를 난간 위에 내려놓고 다가왔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가 물었다. 바로 너다. 비니큐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크로톤을 향해 나지막한 목소리로 재빠르게 덧붙였다. 해치워. 크로톤은 우르스스를 향해 호랑이처럼 돌진했다. 그러고는 그 리기인이 적이 누구인지 생각해낼 틈도 주지 않고 강철 같은 두 팔로 그를 붙잡았다. 비니큐스는 크로톤의 초인적인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승부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 곁을 지나쳐 오두막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거기에는 어두컴컴한 작은 방이 있었다. 화덕의 불빛이 사방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리기아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스트리아눔에서 함께 돌아온 노인이 있었다. 비니큐스는 리기아가 미처 자기를 알아보기도 전에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번쩍 들어 어깨에 둘러맨 뒤에 문으로 향했다. 깜짝 놀란 노인이 문을 막았으자 비니큐스는 리기아를 안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그 영감을 밀쳐버렸다. 바로 그 순간 비니큐스의 모자가 벗겨졌다. 무섭게 변해버린 낯익은 얼굴을 보자 리기아는 공포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목이 잠겨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으나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문술주를 붙잡고 저항을 하려 했으나 그녀의 손가락은 허공을 휘저었을 뿐이었다. 비니큐스에게 안겨 정원으로 나왔을 때 그곳에서 벌어진 무서운 광경을 보지 않았더라면 아예 정신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우르수수가 한 사내를 두 팔에 안고 있었다. 그 사내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머리를 힘없이 뒤로 늘어뜨린 채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우르수수는 리기아와 비니큐스를 보자 사내의 머리에 다시 한번 일격을 가하고 그를 내팽개친 뒤 미친 들짐승처럼 비니큐스에게로 덤벼들었다. 이제 죽었구나. 청년 귀족은 생각했다. 잠시 후 비니큐스는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 죽여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리기아의 목소리를 들었다. 벼락 같은 무엇인가가 자기의 팔을 강타하여 꽉 붙잡고 있는 리기아의 허리에서 떼어놓는 것 같았다. 땅이 빙글빙글 돌더니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킬로는 모퉁이에 있는 집 뒤에 숨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다. 만일 두 사람이 리기아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다면 자기도 비니큐스 곁에서 호사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우르바누스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크로톤이 그를 처치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개미새끼 하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어 비니큐스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킬로는 자기가 정부 고관이나 황제의 대리인이라도 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연기를 하리라고 결심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순찰병을 불러와 그들의 손에서 청년 귀족을 구해낼 수도 있으리라. 그러면 새로운 상금을 받게 되겠지. 마음속으로는 비니큐스가 취한 행동이 경솔하다고 여겼으나 한편으로는 크로톤의 무서운 괴력으로 일이 잘 처리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설령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크로톤에게 뒷일을 맡겨두고 호민과는 여자를 안고 나오겠지.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도 또 입구가 너무 조용한 것도 마음에 걸렸다. 하긴 그녀의 방을 찾기도 전에 소란을 피우면 괜히 놓치고 말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킬러의 기분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비니큐스는 또다시 자기의 꾀를 필요로 할 것이며 또한번 그에게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게는 돈이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군. 뭐 아무도 내 속셈을 눈치채지는 못하겠지만 아 신이여 원컨대 그저 저에게. 킬로는 갑자기 혼자 말을 멈추었다. 출입구에서 누군가가 내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킬로는 벽에 바짝 붙어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역시 그의 육감은 옳았다. 입구에서 누군가 머리를 반쯤 내밀고 주위를 살펴보더니 금방 사라졌다. 비니큐스 아니면 크로톤일 거야? 킬로가 생각했다. 하지만 리기아를 납치했다면 그녀가 왜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걸까? 무엇 때문에 거리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피는 거지? 이제 곧 다들 일어날 시간이라 어차피 카리네까지 가려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이야. 무슨 일이지? 아, 불사의 신이시여.
벼랑간 몇개 남지 않은 킬러의 머리카락이 일제히 곤두섰다. 통로 입구에 쭉 늘어진 크로톤의 시체를 어깨에 맨 우르수스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본 뒤에 강을 향해 인적 없는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킬러는 마치 회반죽을 발라놓은 것처럼 벽에 바짝 붙었다. 저놈에게 들키면 끝장이다. 그는 생각했다. 우르수스는 재빠른 걸음으로 킬러의 앞을 지나쳐 건물 뒤쪽으로 사라졌다. 킬러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옆 골목으로 빠져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는 두려움으로 이빨을 딱딱 마주치면서도 젊은이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뛰었다. 만약 저놈이 돌아오다가 나를 보면 당장 붙잡아 죽이겠지? 그리스인이 생각했다. 오, 제우스여, 저를 살려주소서. 오, 아폴로니여, 헤르메스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스도 교인들의 하나님, 저는 로마를 떠나 메센브리아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 제발 저를 악마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킬러에게는 크로톤과 같은 천하 장사를 해치운 거리기인이 초인으로 생각되었다. 불이 나게 딸리면서도 킬러의 머릿속에는 저 리기인이야말로 야만족의 모습을 빌려 나타난 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킬러는 평소에 우습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신들과 모든 신화를 믿었다. 크로톤을 죽인 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일지도 모른다. 그런 전능한 힘을 가진 신에게 자기가 지금껏 맞서왔다는 생각을 하자 또한번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골목 몇 개를 지나 저 멀리 일꾼들 몇 명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킬러의 마음은 다소 진정되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자 킬러는 어느 집 문간에 앉아 외투 소매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나 같은 늙은이에겐 휴식이 필요하지. 그는 중얼거렸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일꾼들이 옆길로 가버리자 사방은 다시 한적해졌다. 그 근방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다. 부유한 동네에서는 노예들이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일을 해야 하므로 그 시간이면 벌써 소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하는 일 없이도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수 있는 자유민들은 대개 늦게 일어났고 겨울철에는 더 심했다. 잠시 숨을 돌린 킬로는 비니큐스로부터 받은 돈 주머니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의 냉기 때문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완전히 탈진한 채 강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크로톤의 시체를 찾게 될지도 몰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일 그 리기인이 인간이 맞다면 1년에 몇백만 세르테르티우스라도 벌수 있을 텐데 말이야. 크로톤 같은 장사를 마치 강아지 다루듯 가볍게 해치웠으니 감히 그를 상대할 사람은 없을 거야. 검투장에 출전할 때마다 자기 몸무게만큼 돈을 벌수 있으려면 그놈은 저승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보다, 케르베로스는 머리가 새딸린 지옥을 지키는 개, 입니다. 케르베로스보다 더 충실하게 그 처녀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 놈은 저승으로나 떨어져 버리면 좋으련만. 다시는 그놈을 만나고 싶지 않다. 게다가 그놈의 뼈는 무쇠처럼 단단하다. 그나저나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아무튼 일이 복잡해졌다. 리기인이 크로톤 같은 장사의 뼈를 부셔버렸다면 비니큐스의 영혼도 아마 그 저주받은 집에서 장례식이나 기다리고 있겠지. 카스토를 두고 맹세한다. 비니큐스는 귀족이요 황제의 친구이고 페트로니우스의 친척이며 온 로마 시내에 알려진 명사인데다가 호민관이다. 그런 그가 죽었다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일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겠지. 만일 내가 근위대나 순찰대에 가서 이 사실을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 킬로는 잠시 멈추고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다, 큰일이구나. 비니큐스를 그 집으로 데려간 것은 바로 내가 아닌가? 비니큐스의 노예나 해방 노예들도 내가 그의 저택에 출입한 것을 알고 있고, 그들 중에는 무엇 때문에 떠나드는지 알고 있는 자들도 있다. 만일 그들이 내가 일부러 주인을 그 집으로 데려가서 죽게 했다고 고발하면 어쩌지? 법정에서 내가 그의 죽음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다고 해도 화살은 결국 내게 돌아올 거야. 그는 귀족이니까 어차피 나는 처벌을 면치 못하리라. 만약 로마를 몰래 탈출해서 어디 먼 곳으로 도망친다 해도 혐의는 더욱 커질 뿐이지? 사면 초과였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방법은 없었다. 이런 경우 할수 있는 일은 보다 피해가 적은 쪽을 택하는 것뿐이다. 그 순간 킬로에게는 로마가 좁게만 느껴졌다. 이 거대한 도시 어디에도
자기 몸 하나 숨길 만한 곳이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순찰대장에게 가서 경위를 설명하고 신고한 뒤 비록 혐의를 받더라도 우스는 침착하게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킬러의 과거는 온통 범죄로 점철되어 있었기에 상대가 로마의 경찰청장이건 순찰대장이건 간에 자세히 조사하면 할수록 혐의만 점점 더 짙어질 뿐이고 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다. 이대로 도망쳐버리면 베트로니우스는 비니키우스가 배신을 당하고 사기에 휘말려 죽게 되었다고 믿게 될 것이다. 베트로니우스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므로 전국의 순찰대에 명령을 내려 방방곡곡까지 수색하여 범인을 찾아내려고 애쓸 것이 뻔하다. 그러자 당장 베트로니우스에게 달려가서 사건의 전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베트로니우스는 침착한 사람이니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관리들보다는 쉽게 믿어줄 것이다. 하지만 베트로니우스에게 가려면 먼저 비니키우스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킬로는 리기인이 크로톤의 시체를 들고 남몰래 강으로 가는 것을 보았을 뿐 그 이상은 아는 것이 없었다. 비니키우스는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부상당하거나 감금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자 킬로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황제의 측근이며 지체 높은 귀족이자 유력한 군인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전체가 박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설마 그들이 감히 비니키우스를 죽일 수 있으랴? 아마도 리기아를 어딘가 다른 장소에 숨기기 위해 강제로 비니키우스를 감금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자 킬로에게는 다소 희망이 생겼다. 만일 그 리기족의 거대한 용이 흥분하여 비니키우스를 갈갈이 찢어버리지만 않았다면 그는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가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진해서 밝히리라. 그렇다면 두려워할 게 뭐람? 그래, 새로운 묘안이 떠올랐다. 오, 헤르메스여, 제게 묘책을 마련해 주셨으니 이번에는 꼭 어린 암소 두 마리를 바치겠나이다. 비니키우스의 해방노예 한 놈을 붙잡아서 그 놈에게 주인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귀뜸해 놓자. 놈이 경찰을 찾아가서 고발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만 경찰에게 잡혀가지 않으면 되니까. 그동안 나는 베트로니우스를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는 거야. 그럼 그는 틀림없이 내게 상금을 줄 테지. 이미 리기아를 찾은 경험이 있으니 이젠 비니키우스를 찾을 차례다. 그 후에 다시 리기아를 찾아내야지. 그건 그렇고 비니키우스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우선 그것부터 확인해야겠다. 문득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 데마스의 방앗간에 가서 우르바누스 즉 우르수스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으나 그는 곧 그러한 생각을 버렸다. 우르수스하고는 더 이상 엮이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우르수스가 글라우쿠스를 죽이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교의 원로들 중 누군가가 훈계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르수스가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 고백을 하자 그 원로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며 그런 짓을 시킨 자야말로 배신자가 틀림없다고 말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킬로는 우르수스를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판국이었다. 결국 킬로는 저녁 때 에우리키우스를 사건이 일어난 집으로 보내 사정을 알아보리라고 마음을 굳혔다. 그때까지는 무엇을 좀 먹고 목욕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리라.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고 오스트리아눔까지 먼 길을 걸었으며 또한 티베리스강 건너편에서 죽을 힘을 다해 뛰어왔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오직 하나 킬로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수중에 돈주머니를 둘이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나는 비니키우스가 저택에서 준 것, 다른 하나는 묘지에서 돌아올 때 준 것이었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행복감과 더불어 자기가 겪은 숱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니 오늘만큼 평소보다 푸짐하게 먹고 여느 때보다 값비싼 포도주를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술집이 문 여는 시간이 되어 킬로는 목욕하는 것도 잊은 채 개글스럽게 먹고 마셨다. 피로와 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킬로는 수브라 거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집에서는 비니키우스에게 받은 돈으로 사들인 여자 노예 시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우 굴처럼 컴컴한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길로는 침대 위에 쓰러져 바로 골아떨어졌다. 길로는 저녁때가 되었어야 겨우 눈을 떴다. 그것도 노예가 흔들어 깨워서 간신히 일어난 것이었다. 누가 찾아와서 급한 용모로 꼭 뵙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조심성이 많은 길로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다. 재빨리 모자 달린 외투를 뒤집어 쓴 길로는 노예를 옆으로 비켜서게 하고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침실 앞에 거대한 우르스스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길로는 발과 머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가 하면 개미떼가 등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길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넋을 잃고 서 있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그것은 말이라기보다는 신음소리 같았다. 시라야, 내가 집에 없다고 해라. 나는 저런 사람은 누군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인님, 제가 안에서 주무신다고 벌써 말씀드렸는걸요? 계집아이가 대답했다. 그랬더니 주인님을 깨워달라고 하셨어요. 오, 신이시여, 내가 그렇게도. 바로 그때 우르수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침실 문 앞까지 다가와서 안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다. 길로, 길로니데스, 그가 불렀다. 박스테쿰, 박스, 박스. 말은 라틴으로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란 뜻입니다. 박스테쿰, 박스, 박스. 길로가 정신없이 주절거렸다.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나리께. 예, 제가 길로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길로, 길로니데스, 우르수수가 되풀이했다. 당신의 주인이신 비니키우스님이 부르시오. 당신을 데려오라고 하셨소. 제23장. 비니키우스는 찌르는 듯한 아픔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통할 수가 없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두 눈은 안개가 끼인 것처럼 흐리멍덩했다. 그러다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면서 마침내 그 뿌연 안개 속에서 세 사람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기억에 있었다. 한 사람은 우르스스였고 다른 한 사람은 리기아를 납치하면서 밀쳐서 넘어뜨렸던 노인이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낯선 얼굴이었는데 그가 비니큐스의 왼팔을 붙잡고 팔꿈치에서 어깨뼈 그리고 쇄골까지 주무르고 있었다. 어찌나 아팠던지 비니큐스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무언가 복수를 하려나 보다고 오해하고는 차라리 죽여라 하며 이를 악물고 악을 썼다. 그러나 세 사람은 그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부상당한 사람이 흔히 지르는 신음소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우르수수는 그 충직한 얼굴에 근신스러운 표정을 짓고 흰 붕대 뭉치를 들고 있었다. 노인이 비니큐스의 팔을 문지르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글라우쿠스, 머리의 상처가 치명상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오? 네, 확실합니다. 크리스푸스님. 글라우쿠스가 대답했다. 전함에서 노예로 일할 때 그리고 나중에 네아폴리에서 머물렀을 때 저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었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저와 제 가족의 자유를 산 것입니다. 머리의 상처는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곤 턱으로 우르수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사람이 아가씨를 구해내리고 이 젊은이를 벽으로 밀어붙였을 때 쓰러지면서 팔을 뻗어 버티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졌지만 다행히 머리는 무사했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 교우들을 수없이 많이 치료해 주셨소. 그래서 부스가 말했다. 당신이 훌륭한 의사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당신을 모시오라고 우르스스를 보냈던 거요. 그런데 이리로 오는 도중 우르스스가 어젯밤에 저를 죽이려 했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그렇소.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내게 먼저 고백했소. 나는 당신의 인품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배신자는 당신이 아니라 살인을 부추긴 그 정체불명의 노인이라고 타일러 주었지요. 그래서 무슨 노인이 말했다. 저는 그 악마를 글쎄 천사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르스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들려주시오. 글라우쿠스가 말했다. 당장은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글라우쿠스는 비니큐스의 팔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크리스푸스가 얼굴에 냉수를 뿌렸지만 비니큐스는 고통이 너무 심해 몇 번이나 다시 의식을 잃곤 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서는 의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나았다. 발의 뼈를 맞출 때에도
부르진 팔에 붕대를 감을 때에도 통증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글라우코스는 환자가 부르진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쪽에 판자를 대어 재빠른 손돌림으로 붕대를 감아 단단히 동여매었다. 치료가 끝나자 비니키우스는 다시 눈을 떴다.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리기아의 얼굴이 보였다. 리기아는 물이 가득 담긴 녹그릇을 들고 있었다. 글라우코스는 이따금 해면에 물을 적셔서 환자의 머리를 적셔주곤 했다. 비니키우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고열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걸까? 비니키우스는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리기아. 그 목소리를 듣자 리기아가 들고 있는 녹그릇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는 애처로운 눈길로 비니키우스를 보고 있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리기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슬픔과 연민이 가득한 얼굴로 거기에 서 있었다. 비니키우스는 그녀의 모습을 자신의 눈동자에 담아두리는 듯 하염없이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눈을 감아도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전보다 야위고 창백해진 얼굴, 제대로 손질을 못해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평민 처녀들이 입는 검소한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다. 비니키우스가 하도 집요하게 쳐다보는 바람에 눈처럼 새하얀 그녀의 이마가 어느덧 장밋빛으로 물들었다. 순간 비니키우스는 자기가 영원히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도 초라한 행색도 따지고 보면 모두 내 탓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살아가던 그녀를 집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흐름한 오두막에 숨어있게 하고 시커멓고 초라한 모직 옷을 걸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내가 아니던가. 그는 리기아에게 화려하고 값비싼 비단 옷을 입히고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시켜 주기를 갈망해왔다. 그렇기에 비니키우스는 놀라움과 불안, 슬픔에 휩싸여 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당장 그녀의 발 앞에 엎드리고 싶었다. 리기아,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어. 리기아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기아에게 많은 괴로움을 끼쳤고 조금 전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려 했던 것을 절실히 후회하고 있는 비니키우스에게 리기아의 말은 곧 달콤한 향유처럼 느껴졌다. 그때 비니키우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리기아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것, 그 말에는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특별한 자비심과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선의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조금 전에는 고통 때문에 의식을 잃었지만 이제는 무한한 감동 때문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감미롭고 나른한 무력감이 그를 엄습해왔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었으나 어쩐지 유쾌하고 행복했다.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는 가운데 비니키우스는 신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혔다. 글라우코스는 비니키우스의 머리에 난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다. 리기아는 녹그릇을 우르수스에게 건네주고 나서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놓은 물을 섞은 포도주 잔을 비니키우스 입에 대주었다. 비니키우스는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고는 곧 정신을 차렸다. 뼈를 맞추고 붕대를 감은 후에는 통증이 훨씬 가벼워졌다. 상처와 더불어 절망감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한 잔만 더 주시오.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리기아가 빈잔을 들고 옆방으로 사라지자 크리스푸스가 글라우쿠스와 몇 마디 말을 나누더니 침대 곁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비니키우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셨지만 당신의 영혼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만은 구해주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분께서 무방비 상태의 당신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리기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돌봐드리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떠날 터이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의지할 사람과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리기아와 당신의 악을 선으로 갚은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를 말입니다. 그럼 당신들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가겠다는 말입니까? 비니키우스가 물었다.
우리는 이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집에 있다가는 로마시의 경찰들에게 추적당할 염려가 있으니까요. 당신과 함께 왔던 사내가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높은 귀족인 당신이 부상을 입고 여기 누워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이 우리 탓은 아닙니다만 법의 심판이 앞으로 우리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니까요. 추적을 걱정한다면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그래서 부스는 자기들이 떠나려는 것은 건의병이나 경찰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당장 비니키우스의 손에서 리기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비니키우스를 믿지 못해서라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끝까지 리기아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비니키우스, 당신의 오른쪽 팔은 멀쩡하니 여기 밀랍판에 편지를 쓰십시오. 당신의 노예들에게 오늘 밤 가마를 가지고 와서 당신을 댁으로 모셔가라고 말입니다. 이런 누추한 곳보다는 댁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한 가난한 과부의 집인데 곧 그녀가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편지는 그 아들 편에 당신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숨어있을 다른 곳을 찾아야겠습니다. 비니키우스의 안색이 변했다. 다들 자기를 리기아에서 떼어놓을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 리기아를 놓치면 앞으로 평생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비니키우스는 자기와 리기아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당장은 아무 대책이 없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이를테면 리기아를 폼포니아 그레키나에게 돌려보내 주겠다고 맹세한다 해도 그들은 결코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만일 리기아를 폼포니아에게 보낼 생각이 있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했어야 했다. 리기아를 찾아 헤매는 것을 중단하고 폼포니아에게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뒤쫓지 않겠다고 말했어야 했다. 그러면 폼포니아는 알아서 리기아의 거처를 찾아내어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결심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아무리 엄숙한 맹세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리라. 게다가 그는 그리스도교 신자도 아니었다. 가령 맹세를 한다면 불사의 신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도 그런 신들을 별로 신봉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리스도 교도들은 그런 신들을 악마로 여기고 있으니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비니큐스는 리기아와 그의 보호자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었지만 그러자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단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놓지 않듯이 비니큐스는 며칠만이라도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머리를 짜내며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곁에 있으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거나 적절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비니큐스는 생각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제 당신들과 함께 오스트리아 누움에서 당신들 신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설령 설교를 듣지 못했다 해도 당신들이 베풀어준 호의만 보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정직하고 선량한 분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도 여기 그대로 계시고 나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비니큐스는 시선을 글라우쿠스에게 돌렸다. 당신은 의사시죠? 외상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는지 말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팔이 부러졌으니 적어도 며칠 동안은 안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당신들이 강제로 끌어내지 않는 한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니큐스는 말을 중단했다. 숨이 차올라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크리스푸스가 말했다. 당신에게 폭력을 휘두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지금껏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젊은이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잠깐 숨 좀 돌리게 해주시오. 그는 잠시 후에 말을 이었다. 우르수스가 목줄라 죽인 크로톤에 대해서는 아무도 조사하지 않을 겁니다. 바티니우스의 부름을 받고 베네벤툼으로 갈 예정이었으니 다들 그가 그곳에 간 줄로 생각할 겁니다. 내가 크로톤을 데리고 이 집에 왔을 때 우리를 본 사람은 오스트리아 누움에 함께 갔던 그리스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디 사는지 알려드릴 테니 그를 여기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의 입을 단단히 막아놓겠습니다. 그는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서찰을 보내어 나도 베네벤툼으로 간 것으로 해두겠습니다. 만일 그 그리스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크로토는 내가 죽였다고 하겠습니다. 내 발뼈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내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림자에 걸고 맹세하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안심하고 이곳에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그리스인을 데려다 주십시오. 그의 이름은 킬로 킬로니레스입니다. 그렇다면 글라우쿠스만 여기 남아서 이댁 주인과 함께 당신을 간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푸스가 말했다. 비니큐스는 아까보다 더 심하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영감님,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영감님께서는 오직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당신은 친절하고 정직한 분으로 보이는데 정작 속마음은 털어놓지 않으시는군요. 당신은 내가 노예들을 부르다가 리기아를 데려가거나 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 추측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스가 근엄함을 갖추고 대답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킬로와 상의하고 당신들이 눈앞에서 베네벤툼으로 출발했다는 편지도 쓰겠습니다. 당신들 말고 다른 사람들과는 일체 접촉하지도 않고 다른 심부름꾼을 보내지도 않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더 이상 나를 초조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비니큐스는 분노와 흥분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열띤 음성으로 말을 계속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싶어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리기아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제 본심은 바보라도 당장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폭력을 써서 리기아를 빼앗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만은 덧붙여야겠군요. 만일 그녀가 이곳을 떠난다면 저는 부상당하지 않은 이 멀쩡한 손으로 붕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그 책임은 모두 당신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도대체 나를 치료한 이유가 뭡니까? 왜 차라리 죽여버리지 않은 겁니까? 몸이 성치 않은 데다가 격앙된 감정으로 인해 비니큐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릴기아는 옆방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 비니큐스라면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행하고야 말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리기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죽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부상을 입고 무기도 없는 그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연민이 느껴졌다. 궁에서 도망친 이래 리기아는 종교적인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 오로지 희생과 헌신,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리기아는 그 새로운 가치들의 진심으로 감동하게 되었고 어느덧 그 감동은 가족이나 집, 잃어버린 행복을 대신해주는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나아가 그녀는 이 세상의 낡은 관념들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 교인이 되고자 했다. 그런데 비니큐스가 그녀의 운명에 불쑥 끼어들어 이렇게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 그녀는 아무리 비니큐스를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었다. 리기아는 매일같이 그를 생각하며 기도해왔다. 그의 악에 선으로 응답하고 그의 괴롭힘을 자비로 보답하며 그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리기아는 간청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기회가 온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했다. 리기아는 어떤 영감을 받은 듯 해맑은 얼굴로 크리스푸스에게 다가가서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그녀를 통해 이야기하듯이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크리스푸스님, 이분이 우리와 같이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상처를 낫게 해 주실 때까지 여기에 머물도록 해 주세요. 사사건건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고 나는 이 늙은 장로는 붉게 상기된 리기아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초인적인 힘이 이 여자의 입을 통해 계시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크리스푸스는 마음속 깊이 감탄하면서 머리 숙여 대답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합시다. 줄곧 리기아만을 바라보고 있던 비니큐스는 크리스푸스가 선뜻 성나가는 것을 듣고 기묘하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리기아가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서 여제사나 시빌라와 같은, 이 시빌라는
신탁이나 예언을 전하던 처녀 예언자를 말합니다. 여제사나 시빌라와 같은 권위를 지니고 숭배와 존경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사랑의 감정에다 경외심 같은 것이 더해져 그에게 사랑 그 자체는 차라리 무례하고 주제넘은 감정처럼 생각되었다. 비니큐스는 자기와 리기아 입장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리기아는 이제 더 이상 비니큐스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비니큐스가 그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부상을 당하고 알아누워 있는 지금 비니큐스는 더 이상 정복자가 아니라 단지 여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힘없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원래 오만한 성품의 그로스는 리기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맺었다면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치욕이라고 생각하기는 커녕 마치 너그러운 여주인을 대하듯 리기아에게 감사한 마음마저 품고 있었다. 그것은 비니큐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용납해 본 일도 없는 그런 새로운 감정이었다. 만일 그 순간 그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자각할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크게 놀랐을 것이다. 그는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단지 그곳에 남아있게 되어 행복할 따름이었다. 비니큐스는 리기아에게 감사하고 싶었다. 그 감사한 마음에는 처음 느껴보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을 딱히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그 자신도 명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의 감정이었다. 그는 조금 전의 흥분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으므로 그저 눈으로만 감사의 뜻을 나타내 보였다. 그의 눈은 이제 리기아의 곁에 머물 수 있게 되었고 내일도 모레도 어쩌면 계속해서 그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에 환히 빛나고 있었다. 그 기쁨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단 하나, 가까스로 손에 넣은 소중한 사람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뿐이었다. 불안한 감정이 너무나 커서 리기아가 두 번째로 물을 먹여주었을 때는 그 손을 꼭 잡고 입을 맞추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야 했다. 비니큐스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에 감히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황제의 연회에서는 억지로 그녀에게 입 맞추고 그녀가 사라진 뒤에는 그녀를 증오하면서 그녀를 찾아내면 머리채를 휘어잡고 침대 위를 질질 끌고 다니며 매질을 하리라고 다짐했던 바로 그 비니큐스가